안녕하세요, 김강빈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복직근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쉽고 좀 간결하게 상복부, 하복부 위주로 한번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크런치.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상복부의 좀 대표적인 운동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조금 목을 많이 써서 훈련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바닥 뒤면 대시고, 자, 머리 잡을 때는 머리를 끌어서 당긴다고 생각보다는 대고 있다라고 생각만 드셔서 몸을 이제 굴곡시켜 볼게요. 자, 굴곡시켜서 자, 올라올 때 보통 이렇게 굴곡을 많이 하시는데 크런치 같은 경우는 살짝 사선 방향으로 그냥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올라와 볼게요. 이렇게 몸을 너무 과도하게 마는 것보다는 살짝 상복부의 수축감만 일어나고 사선 방향으로 그대로 올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호흡. 호흡은 올라오실 때 어깨 뜨시는 수축하시고 목표 수치는 30개 정도로 하시고 세트 수는 한 3에서 한 4세트 정도. 자, 시선을 살짝 위쪽 보고 올라오고. 나는데 이렇게 해도 조금 목이 아프거나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시는 분들은 허리에 요추에 골반 위에 대시고 훈련을 하셔도 돼요. 자, 이번에 수건으로 한번 잡고 한번 해볼게요. 수건 잡고 다시 그대로. 근데 여기에서 수건을 좀 이용하는 이유는 최대한 이제 팔의 힘을 많이 안 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 구간에 조금 더 수축할 때 살짝 수건을 당기시면 수축이 좀 잘 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다가 한 번 더 쏙. 자, 홀드 해주시고 천천히 다시. 그래서 마지막에 좀 수축 구간에서 홀딩을 딱 해주셔서 힘을 조금 더 많이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거를 하시면 더 좋아요. 최대한 천천히 자극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요렇게 일단은 첫 번째 크런치 운동이 됐고 두 번째 운동은 레그레이즈와 행잉 레그레이즈를 두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제 파트너로 한다 라고 하면 발목을 이렇게 잡아주시게 한 다음에 자, 그대로 다리 최대한 쭉 펴서 골반이 뜨지 않게끔 해서 천천히, 자, 스톱. 자, 스톱. 오케이. 자, 지면에 닿기 직전까지 하복부에 긴장해서 주면서 그대로 올라오실게요. 올라오실 때 골반이 뜨지 않게 하복부에 힘을 주시면서 다시 천천히. 자, 이렇게. 뭐, 파트너가 없다라고 하면, 뭐, 렉이나 뭐, 잡을 수 있는 건 모두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혼자 한다라고 하면, 자, 팔을 지면에서 그대로 올라오실게요. 자, 조금 더 아마 힘들 거예요. 지지대 역할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골반, 그러니까 요추가 말리지 않게, 허리가 말리지 않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 상태에서, 좀 허리에 좀 부담이 가거나 손을, 요추에 양쪽에 넣을게요. 양쪽에 넣어서 자, 허리가 뜨지 않게끔 잘 잡아주신 다음에 천천히. 많이 올라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 올라오고. 자, 골반 최대한 뜨지 않게끔. 천천히. 자, 그리고 이제 이완했을 때 지면에 가서 힘이 빠지지 않게끔. 천천히 유지해 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조금 나 이거 쉽다 라고 하시면은 행잉 레그레이즈로 자 행잉 레그레이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력의 저항을 이제 다리가 받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똑같아요. 그냥 이 상태가 매트에 누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다리를 최대한 쭉 뻗고 허리가 따라오지 않게끔 자, 천천히
다시 발끝 쭉 뻗어볼게. 자, 미소. 네, 이게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니업식으로 하셔야 돼요. 뭐 크런치 하듯이, 레그 크런치 하듯이 그냥 그대로 무릎을 올려서. 헥리그레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선호하는 운동이고, 매일매일 운동한다는 가정하에 조금 조금씩 추가해서 하시면 좋고, 운동을 하실 때 뭐 상복부, 하복부 묶어서 훈련하셔도 되고, 격일제로 뭐 월, 수, 금 이렇게 퐁당퐁당 넣으셔도 됩니다. 하루만 회복이 되기 때문에 매일 하셔도 좀 무방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번외적으로 집에서 홈트레이닝 하시면 저희 AB 슬라이드 있잖아요. 이 동쪽의 동작으로 저항성을 기르고 싶은 분들 위해서 한번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자, 스톱. 자, 버티고, 자, 복부를 말면서 그대로 끌고. 말면서 다시. 자, 이 가동 범위는 최대한 가질 수 있을 만큼 갔다가 다시. 다시 면 바라볼게요. 살짝. 말면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잘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일어서서. 자, 길게. 자, 이렇게. 자, 오늘 상복부 크런치. 뭐 하복부 레그레이즈, AB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좀 깨알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운동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운동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